여러분, 지금 저 시간은 안 맞은데 오전 10시 한 반 정도 다 돼가는데 이거를 수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주말 아침인데 얼굴 부었어요. 어저께 너무 늦게 들어가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지금 부어러 갑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안 씻고 나왔습니다. 한능 전근하러 가자. 아,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전근은요 T6.5라는 전근입니다. 여러분,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 일찍 부품상에 가서 전구 4개하고 스위치 여세 해저드를 하는데 이겁니다. 이거 얘인데 저것도 좀 오래 안 끼워지다 보니까 이것도 좀 교환을 해버릴까 해서 그렇게 갖고 왔고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 웬만하면 이렇게 품번을 다 이렇게 공개해드리고 하는 이유가, 혹시라도 제 영상 보시고 참고해서 고치실 분이 계실까 해서 제가 웬만하면 품번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. 근데 구형 XG하고 신형 XG하고는 품번이 많이 달라요. 여러분, 꼭 한 번 더 뭐 신형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하셔서 뭐 헛수고가 되지 않게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. 아이고, 아침에 목소리가 너무 감기네. 내 친구 대구. 다시 집에 가는 길에 여기 제가 부품 사러 온 거 바로 옆에 현대 하이테크 센터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에어백 경고등 뜬 거 고장 코드 찍어보고 소거 시키고, 혹시 이거 자동차 키도 예비키 등록할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다 왔습니다. 내 친구 현대자동차. 여러분, 하이테크 센터는 토요일 날이 쉽니다. 여러분, 아무도 출근 안 했답니다. 여러분, 그래서 대차게 까이고 어서 이거나 버리러 가야겠습니다. 이런 대시보드 같은 거는 자동차 폐기물로 버려야 돼서 일반 쓰레기나 이런 거는 수거를 안 해간다 해서요, 현모토에서 공업사를 소개를 받아가지고 제가 직접 얘를 가지고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 버리러 가볼게요. 라상라상. 여러분, 깨끗하게 버려버렸습니다. 기분이 매우 좋네요. 버린 곳은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.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또 이런 쓰레기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. 예, 하여튼 저는 지정된 처리 업소에서 제대로 버렸다는 점. 자, 이제 현모토스 가서. 그러면 현모토스 당장 진행시켜 괴롭히러 가자. 정확히 12시간 뒤에 또 여기 현모토스를 방문해서 트리컴터를 듣고 계십니다. 형, 이 옆에 깜빡이 붙어왔어요. 왜? 원래 깜빡 꼽으려고? 네, 뜯은 김에 한 번에 뭔가 이 새로운 기분으로. 깜빡이는 금세 바꿔버릴 몸 붙었다. 금세 바꿔버렸지. 쓰던 거 유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. 매트 안 좋아. 형, 이거 제가 이제 가격 알아봤거든요. 혹시나 트리컴터 죽어버리면 얼마나 할까? 가격이 나쁘더만요. 얼마나? 한 30만 하더만요, 대신. 이거이? 예. 네. 그니까. 그 당시에는 최첨단 기술이라 비싼가 봐요, 이게. 오, 무서워. 아, 이거 좋나? 예. 오! 잘못 샀다! 왜? 와, 다 안 맞다. T5인데? 이건 T6.5인데. 이건 T5. 아니, T10 같아. T10이야, 이거는. T10이에요? T10이잖아, 누가 봐도. 번데기 T10. 아, 야, 배렸다. 젖었다, 젖었다. 지금 가게에 있는 LED로 급하게 지금 해봤는데 흰색이네. 괜찮네. 잠깐만, 요거 하나가 안 들어오지 지금. 네. 주차장 무선 가지용과 열건상과 충전 가지용과 발생하였습니다. 나쁘지 않네. 훌륭하네. 그지? 일단 이렇게 써야겠네요. 여러분, 이거 조립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희 포트홀이 생겼습니다. 여러분, 와,
나 처음 봐. 항상 이 닫으실 때는 이 섬세한 손기밀로. 벤츠 에스클라스보다 포르쉐 911보다 더 섬세한 이 손길. 크으, 됐다. 시간 세팅하고. 알겠어요. 오케이. 예. 완료. 역시 작업은 형모타스. 여러분, 순정 전구가 없어가지고 임시 방편으로 일단 LED를 넣어놓긴 했는데, 아, 이게 참, 아, 다른 친구하고 조화가 안 돼. 조화가, 아, 서운하지. 예, 이건 갑자기 좋다. 역시 새로가 좋아. 잘 되구만. 아, 근데 조화가, 아, 아쉽다. 그래도 이게 어디니까잉.